유익한 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20년째 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폐암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고 조기 발견도 어려워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폐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2017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폐암은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11.3%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6.8%, 80대 이상이 17.3%의 순이었습니다. 폐암의 원인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질병이 발생될 위험과 관련된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흡연, 간접흡연, 라돈 노출, 성면 및 디젤 분진에 대한 직업적 노출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폐암에 대한 가족 병력, 또 이전에 알았던 폐섬유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폐결핵 등과 같은 폐질환 등이 폐암의 요인입니다. 폐암의 주요 원인이 흡연인데요. 그렇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는 폐암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흡연자도 폐암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폐암 환자 중 15%, 특히 여성 폐암 환자 중에서 87%가 비흡연자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폐암 발병 원인은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 미세먼지 또는 대기 오염물질, 간접흡연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5년에 발표된 폐암의 검진 권고안에서는 55세에서 74세인 남녀 중 30감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는 매년 저선량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5 내지 15%는 별다른 증상이 없이 발견됩니다. 폐암의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가장 흔해서 종종 감기나 기관지염 또는 알레르기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종양의 위치나 크기, 전이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며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쉰 목소리, 호흡곤란증, 흉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보이면 폐암이 이미 진행된 경우입니다. 폐암의 5년 생존율, 즉 치료 시작 시점부터 5년간 생존하는 환자의 비율이 25에서 30% 정도인데요. 이처럼 수치가 낮은 이유는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상당수가 이미 암이 전이돼 수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건강검진을 비롯해 각종 건강검진이 일상화돼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초기에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1기에서 발견하는 비율이 약 35%고 2기와 3기의 발견 비율은 각각 10에서 15%며 4기 발견 비율은 약 45% 정도 됩니다. 암의 진행된 정도를 병기라고 합니다. 폐암은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하여 주변의 림프절, 뼈, 뇌, 간, 부신, 신장, 심장 등의 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폐암은 정확한 조직 검사를 통해 병기를 결정하고 각 병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폐암은 1기부터 4기까지의 병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기부터 3기 초까지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부 진행된 3기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폐암 수술은 가슴 대부분을 차지하고 호흡을 담당하는 폐의 한 부분을 외과적으로 떼어내는 것인 만큼 수술 후 가슴과 팔에 통증이 오고 숨이 차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폐 기능이 감소하는 정도는 절제 범위와 남은 부분의 기능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한 범위를 절제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잘 적응하면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폐는 상중하 세 개의 여부로, 왼쪽 폐는 상하 두 개의 여부로 구성됩니다. 이 폐엽을 제거하는 수술법이 폐엽 절제술입니다. 대부분의 폐암은 폐엽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덩어리가 엽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폐엽을 절제해야 하며 이를 양엽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쪽 폐를 모두 절제하는 일측 폐 절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폐암 수술은 크게 개흉 수술과 최소 침습을 목적으로 하는 비디오 흉관경 및 로봇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흉 수술은 겨드랑이 아래쪽을 약 20에서 30cm가량 절개하는 것으로 수술 부위의 시야가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상처 부위 및 통증이 커서 환자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나 흉관경 수술을 시행하면 개흉술보다 절개 부위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흉관경 수술은 평면적인 2차원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하지만 로봇 수술은 3차원 입체 화면을 지원하므로 수술 시야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봇 수술에서처럼 3차원 입체 화면을 사용하고 흉관경 장비를 이용하는 3차원 비디오 흉관경 수술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폐암 환자가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나요? No, 아닙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과 폐암의 호전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응급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과 멀어져 응급진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계측이 Yes or No 두 번째. 고령의 환자에게는 수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현재는 수술과 마취 기법 등이 과거에 견조 많이 발전하고 환자들의 기초 체력과 영양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고령이라고 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폐기능 상태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폐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폐암 환자가 고기 섭취를 많이 하면 암이 더 빨리 자랄 수 있어 고기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폐암은 대체로 음식과는 별 관련이 없어 환자는 채소, 과일과 함께 고기류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암의 위험 요인인 금연은 물론 미세먼지나 나쁜 공기는 피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3-4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고 폐암 외에도 기타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